골목 상권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한 BTV의 연중 기획 보도, 으라차차 지역 경제 시간입니다. 대구 달서시장이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와 손잡고 2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으로는 처음 도입되는 서비스인데 상인들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시장.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대구로를 통해 들어온 주문을 확인합니다. 약밥과 찹쌀떡 등을 배송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직원들은 곧바로 시장 내 상점으로 가 주문서에 적힌 상품을 가져오고 사무실에서는 곧바로 포장 작업을 시작합니다. 포장을 끝낸 상품은 고객에게 곧바로 배송됩니다. 달서시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루 세 차례 대구로를 통한 온라인 묶음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전통 시장으로는 처음입니다. 소비자 패턴들이 이제 찾아오지 않고 매일 이제 쿠팡이나 뭐 이마트나 이런 쪽에서 장을 보고 계시는데 전통 시장인데 물건들도 아주 좋은데 이제 소비자들은 찾아오지 않고 해서 저희 대구로 입점해 있으면은 소비자들이 안 오는데도 이제 시장의 물건들을 온라인 판매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려서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과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는 달서시장 내 23개 상점, 300여 개 상품입니다. 달서시장 중심으로 감삼동과 두리동 등 반경 2km 이내 지역이 대상이며 오후 5시 이전에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달합니다. 올 연말까지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침체되고 있는 시장을 살릴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지요. 이제 죽어가는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게 되면은 좀 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살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백화점이 지금 많이 제 생각은 많이 죽어가는 시장인데 일본 같은 건 지금 재래시장 같은 건 엄청씩 살고 있거든요. 그 취지를 아마 하면 우리 시장이 지금 하면 아니면 적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특히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달서 지역 자활센터 소속의 저소득층 주민으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그런 우리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함으로써 이제 근로를 함으로써 우리 생계 유지에 도움은 되죠. 도움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구시는 달서시장에 이어 올 연말까지 30개 이상 시장에 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점점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이 온라인을 통한 묶음 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